안녕하세요. 제 이름 탐정 코난이죠. 어제 하던 것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젠? 아, 아니지. 그저께구나. 그저께 하던 거 이어서. 지금까지의 줄거리. 말도 안 되는 시장은 우리 시장님이 됐어. 그리고 난 굉장히 싸가지 없게 굴었지만 정답 맞췄으니 뭐 됐지 뭐. 어디 보자. 오늘도 할 일이 없구나. 걔 백수구나. 방 청소라도 좀 하지. 책상 꼴 좀 봐라. 나랑 비슷하네. 내 방, 나도 방 청소 해야 되는데. 카트를 바꿨어요. 일이야 일거리가 아니라. 그래서 뭔 일이야. 당첨됐어요. 사랑의 서브마린 어택 프리미엄 시사회 커플 티켓 당첨돼서 같이 가자는 것보다 또 이거 봐. 카트리시랑 시사회 갈까 할 갈까 같이 갈까 하고요. 같이 가요. 여기 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기나 본데. 수수께끼나 불러 가자. 어서 사랑의 서브마린 어택은 사랑과 감동,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액션.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전개가 기다리는 영화래요. 오늘은 퀴즈 풀 때 채팅창 안 보겠습니다. 채팅창 보면은 답 치신 분들이 있어요. 답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답을 알면은 그냥 알았다고만 치시면 돼요. 답 알았다고. 답을 알았는데 답을 채팅 쳐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풀고 있는데 그거 보면 화나요. 나도 마찬가지고. 난 그 채팅 안 볼 건데 방송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답을 알면 답을 치지 마세요. 제가 그럼 철퇴 내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답 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으면 그냥 답이 뭔지 알겠다고만 말하시면 돼요. 답을 치지 말고 내가 물어보면 알려주세요. 제가 진짜 답 진짜 못 풀겠다 그러면은. 영국 숙녀? 옷 갈아입는 다. 이거 코스튬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몇천원 주고. 늦겠어. 빨리 좀 쳐입어. 어떻게 입었길래 그래? 어? 이거 돈 주고 사야되는데 이거 원래? 띠용? 옷 잘 입잖아. 저번엔 그나마 나온 당일이라 별로 없었는데 이젠 나온지 조금 돼서 저처럼 다 깬 사람들도 있으니까 왠지 훈수가 많을 괜찮아요. 것 같은 느낌적인 철퇴 내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에피소드 3 괴사건 시네마 천국.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노래 항상 좋아. 레일스타 극장이에요. 또 뭔가 수수께끼겠죠 여기서? 영화관이네. 시사회. 제럴딘씨? 제럴딘씨 누구야? 형사 말하는 건가? 미니극장 시장의 새로운 목표가 추가됐다? 저 오늘 이거 처음 봤는데 제가 아는 레이튼 교수 어디 갔나요? 그 레이튼 교수 딸이에요 얘가. 아 이 프로파일러? 어 커플도 있다. 난 남자분도 귀엽게 생겼다. 우리 피터 완전 대단해. 우리 패티가 보고 싶다 해서 당첨되라 별님에게 손을 빌었는데 당첨되지 뭐야. 병신들. 이딴 걸 왜 이딴 걸 입에 들어오는 거야 짜증나게. 구석구석 찾아보면 또 코인이 나오지롱. 반짝 코인. 힌트도 안 주셔도 돼요. 힌트도 이렇게 줍니다. 얘네가 줍니다. 이게 다 힌트거든요. 이렇게 돈을 찾으면 돼요. 사람 좀 많네. 다 쟤네가 그거겠지. 코인이겠지. 또 있다 코인. 다 찾은 것 같은데. 바닥도 한번 보자. 바닥 진짜 없지. 여기 있다. 어? 여기 수수께끼야? 수수께끼가 있어. 도전해보자. 볼까 한번? 조수 갔을 때 같이 온 남자예요. 여기 당첨되네. 35짜리 문제. 공주가 마왕의 성에 납치됐다.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기사 나선다. 그러나 기사의 말은 너무 난폭해서 성에 가는 것도 힘들다. 말을 잘 몰라서? 체스를 모르면 이거 못 풀겠네요.
체스 모르시는 분은 이거 풀기 힘들겠네. 어딨어? 여기서 마왕이 성까지 가야 된다. 하나, 둘, 셋. 아니고 하나, 둘, 셋. 끝났는데? 아, 아니, 잘못 봤네. 하나, 둘. 나무나 저기 이거 가면 안 되겠지? 얘한테 도착하면 안 되는 거였지? 나무나 독 늪칸에는 멈추지 본다. 나무나 독 늪이나 없다는 거네. 일단 한번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냥 움직여보죠. 망했다. 다시 하기. 그냥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쇽? 쇽? 다시. 왠지 여기가 맞을 것 같아. 이쪽 갔다가. 아닌데. 이쪽이다. 수벌. 방금 전에 이거였었지. 여기서? 아, 생각해보자. 목적지가, 잘 보시면은, 여기로 들어가려면은,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로,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돼. 여기에 와야지만 이리로 갈수 있어. 여기로 올라면은,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네요. 그쵸? 그럼 이번에 왼쪽에 있는 걸로 생각한다면은, 여기에 오겠다면은,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둘중 하나고, 여기에 오려면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그죠? 됐다, 그러면. 됐어. 파악했어. 내 눈은 속일 수 없어. 완성. 공주를 구출했다. 여섯 번만 된다고? 네, 6번만 했나요? 나 8번인 것 같은데? 그쵸, 8번 했죠. 점수 똑같이 해도 됐어. 제럴딘 말 걸자. 싫어. 다른 사람한테 먼저 말 걸고요. 전에 봤던 사람이다. 팬이 경박하다고? 난이 감독 데뷔 시절, 아우, 부심봐. 으, 극혐. 모든 작품을 챙겨본 사람이야. 인디 시절부터 포함해서. 아우, 부심, 극혐. 혼모노 새끼. 언젠가부터 대중한테 나, 으,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막 가수 같은 거. 아, 난그 가수 인디 밴드 때부터 알았는데, 어? 요즘 가수는 뭐 대중가요 막, 개소리 막. 극혐입니다, 이런 거. 아직 못 들어갑니다. 별말 안 하네? 이제 말 걸어볼까, 이제? 제럴딘 씨. 되게 놀라네. 얘도 영화 보러 왔어? 혼자 왔어? 내가 응모했어. 200장 보내서. 왜 부끄러워하는 거야? 극장으로 들어가자. 응? 걔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강아지 어떡해. 불쌍하다. 주인 잘못 만나서. 두리안이 그거 아니에요? 그 똥냄새 나는 거? 주인 아니라고? 어쨌든 간에 이 정도 주인이지 뭐. 노아는 정말 덜 렁 된다니깐. 감사합니다.
빌몬드 감독은 명실공히 인기 감독 관여를 올라 화제에 오른 게 거고. 아 얘도 자꾸 부심부리네. 출연 배우의 인기 관심 있어. 제럴딘도 어느 정도 소녀 같은 구석이 있다. 애니메이션이다. 이 사람 감독인가? 약간 그 개구리 왕눈이 나오는 그 누구 닮았다. 어, 맨 오른쪽 맨 오른 위에 봐. 이뻐. 어머 그 부호분이세요. 저분 넣으셨네요. 핑크 머리 봐, 완전 이쁘잖아. 제럴딘 프로파일러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어? 일곱 대부호야. 일곱 대부호가 이 게임 제목인데? 인사하러 가자. 시장한테? 와 이거 완전 사냥꾼인, 사기꾼인데? 사냥꾼이 아니라 완전 사기꾼인데? 여기 뭐 있다. 뿅. 오늘 제 생일이에요. 물결표 물결표 축하합니다. 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날에도 재방송 와주시더니 정말 재방송 와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여기 또 있다. 얍. 한작품 발견. 수수께끼 주네. 영화 한지 진짜 오래됐다. 신비한 동물 사전 본 게 마지막인 것 같아. 가스팩이라고 하네. 영화 감독 아닌가 본데? 그 일곱 대부? 이 수수께끼를 풀면 맞추지. 45짜리네요. 트럼프 카드 5장 있다. 그중 몇 장은 오른쪽 윗부분이 카드와 모서리와 같은 번호 잘려있다. 이 5장을 서로 겹치지 않게 늘어놓았더니 전부 온전한 카드처럼 보이게 됐다. 이 빠진 카드는 최대 몇 장일까? 뭔 소리지? 몇 장은 오른쪽 위처럼 저 스페이드 A처럼 오른쪽에 잘려있대요. 근데 서로 겹치지 않게 어? 겹치지 않게? 4장 아니야? 이 빠진 카드 이것도 이 빠지고 또 이 빠지고 또 이 빠지고 이것도 이 빠지면은 총 4개인데 4개 다 이 빠져본 거잖아. 최대면은 4장 아니야? 맨 오른쪽에 있으면 티나잖아. 겹치지 않게 늘어놓았더니 온전한 카드처럼 보였대. 이가 빠진 카드는 최대 몇 장일까? 4장 아니야? 맞을까? 아니죠. 네 다섯 개면은 전부 다 온전한 카드처럼 보이지 않잖아. 힌트 한번 볼까? 나 코인 개 많아. 이가 빠진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늘어놓은 방법을. 아. 이가 빠진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늘어놓은 방법. 이렇게 지금 이것처럼 늘어놓는 게 아닌가 보지? 하나 더 열어보자. 또 있네? 힌트가? 이가 빠진 부분에 카드의 모서리를 끼워 맞추면 카드에 겹치지 않고도 온전한 카드처럼 보일 수 있다. 뭐야? 힌트 개맞잖아. 스페셜 힌트! 카드의 방향 바꾸어가며 모서리를 서로 맞대면 4장이 한 줄로 이어진다. 답을 알려줬네? 모든 카드에 이가 빠져서도 멀쩡한 카드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어째서지? 뭔지 봐야겠어. 답을 알려주는구나. 코인 다 써버리면. 이것이 진실이다. 나 모르겠어. 어떻게? 아, 야, 너무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렵다. 저거 어떻게 하지? 수수께끼 참 잘 푼 아가씨구만. 금수저네.
두리안 맛 팝콘. 똥 냄새. 스콜라 걸프레쳐 보인. 됐다. 인사하는 그 사람한테도 누구길래? 주위를 좀 더 살펴봐야겠어. 더 없나? 여기 있다. 어? 수수께끼 있긴 해? 풀어보자. 저기 다 써본 건 처음이에요. 반짝고기 다 써보는 건. 어? 25일짜리 좀 쉬운 거다. 어, 백사장이 UUNN이라는 수수께끼 메시지 남겨있다. 이 메시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다. 메시지가 가리키는 인물을 네 명 중에 고르자. 단순히 이름일까요? 단순히 이름이네요. 너무 쉽네요. 제법 어려운 문제인걸? 내 눈은 속일 수 없어. 단순히 이름이었어요. 존. 저게 UUNN처럼 보였던 거죠. 아, 너무 쉽다 이거는. 가뿐히 넘겨주고요. 지도로 슬쩍. 너무 쉬운 문제였어. 팝콘이 없어. 사람이 없어. 팝콘에. 걸프레쳐. 와, 뭐야. 어, 똑같이 누를 때마다 이게 대사 달라지네. 이게 이제 보니까. 몰랐네, 이거. 헐, 처음 알았어. 이렇게. 이거 처음 알았다. 이 할아버지는 존나 수상해 보이는데. 안 눌러지네. 개 수상한데. 뭐 있는 것 같은데? 없나? 없어? 여기 있다. 무더기로. 어, 이 사람들 안 되네? 여기 있다. 괴수 피규어. 여기 있다. 아, 문제네. 문제 되게 많어. 조금 어려운 게 좀 푸는 맛이 있는데. 보통 한 30개짜리가 좀 되게 쉬운 거고. 아, 보통 50개면 어려운 거예요. 50개 본 적 있나 지금까지? 어느 오한때 거리에서 이상한 간판이 달린 가게를 발견했다. 간판에 쓰인 식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 알파벳 6자로 대답하자. 스포하지 마세요. 테스트 안 보겠습니다. 매니저분들이 지수님이 혼자 계시나? 지수님 혹시 보시면은 철새 부탁드려요. 혹시 답 알려주시는 분. 어, 저게 뭐야?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 OFE가 곱하기 2 빼기 괄호. 어, 커피 아니야? 빼기 2니까 맞나? 근데 어떻게 써야 되지? 왜 그렇게 써야 되지? 어, 커피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저 이 빼기 C가 아니라 저게 그러니까 그쵸, 곱하기 2 하면은 O O F F E 2잖아. 근데 거기다 저거 이 반원을 빼면 여기서 반원을 빼버리니까 이렇게 되잖아. 커피. 그쵸. 지수님 왜 다 말려줘요. 님이 하지 말라니까. 이건 내가 내 정답 알았으니까. 근데 이건 내 정답 알았으니까. 커피. 좀 어려운 거였는데. 50개짜리였는데 게이드. 말 걸어볼까요? 걸프레쳐 진짜 부, 진짜 부잔가 보다. 몸에서 뭔가 부티가 느껴져.
레이튼 교수님 딸이야? 레이튼 교수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아, 딸내 두고. 마실 걸 좀 사놔야겠어. 파는 사람이 없는데. 길몬드 감독님이에요. 이 사람이야? 우선 무료로 주는 두리안나 팝콘부터 받아야 돼. 계속 두리안나 팝콘 계속 엄청 외치네. 개맛있나봐. 아주 좀 비켜봐요. 뒤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얘한테 말 걸자. 팝콘 못 먹었어. 장 안으로. 이 영화는 한 시골 촌구에 날가 빠진 작은 영화관에서 남녀 한 쌍이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알았어, 말 좀 그만해. 영화 좀 빨리 틀어봐. 사랑의 서브마린 어택. 뭐 제목은 이상한데? 뭐야 이게? 로맨스라지 않았나? 사랑이 서브마린 어택? 근데 잘 만들었다. 존나 뜬금없는데? 어머야! 와, 더빙 미쳤다. 이럴 수가. 끊기다니. 왜 갑자기 끊긴 겁니까? 다 집에 갔대요, 환경들은. 누가 이렇게. 아, 맞네. 범인이 누구냐? 왜 키스신을 왜 훔쳤을까? 그 배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한 게 아닐까? 남배우든 여배우든? 길몬드 감독의 말을 듣자. 잠시만, 그 전에 아까 봤던 데구나. 여기 이 사람 먼저. 별 말 안 하네. 미완성의 상태로. 잠수함을 타고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싶어. 아직까지 사람이 저거 훔칠만한 사람 안 나왔는데.
영사실도 들어갈 수 있다? 오케이. 프로파일러예요. 옆에 있는 사람 프로파일러야. 영사실 갈 수 있겠죠 이제? 오케이. 필름을 비추는 방. 사장님이 영화 대박 칠라고 개꿀잼 물가게 했겠네. 그니까 시사회에 온 사람들 영화관 가서 또 보라고. 뭐 이제 수상한데 이 새끼고? 약간 심슨처럼 생겼네. 심슨 알베르티나? 영사기 이름 알베르티나? 어 이거 완전 혼모노 아니야? 기계 이름 붙여서 나가 모래 알바생이. 우리는 어? 허가받고 들어온 거야. 그럼 책임이 얘한테 있는 거 아니야? 일단 좀 둘러보자. 뭐지 이게? 왜 새가 있어? 레이튼 교수,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분위기 좀 쌓이시죠? 감사합니다. 그건 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플리스케. 나도 일본 가서 앵무새 말하는 거 봤는데 일본 막 와이어 와이어 막 이러더라고요. 더 말할 수 있냐? 잘 지내? 범인을 보셨나요? 봤다. 범인. 벌써? 뭐야 쟤. 튀겨버릴라 보다. 팝콘도 먹여? 팝콘을 안 먹었어. 어? 뭘 힌트를 주네? 뭐지 이게? 뭘 알았지? 구관중? 이게 정보야? 아모는 구관중 플리스켄을 끔찍히 아껴서 세장이 너거 영상실 데려온다. 플리스켄은 말할 수 있지만 사람 말을 이해한지 모른다. 일단 좀 찾아봐야 돼. 기계 변태네요. 여기 뭐 있다. 어디지? 이건 거냐? 두 번째 영사기. 어 개혼모노. 그런 응석도 귀여워. 또라이인가? 참고. 퀴즈는 안 주나? 퀴즈 줄만한데? 퀴즈는 안 주네. 아 얘한테 얘가 준다. 수수께끼 풀어봐. 자 볼까요 한번? 45짜리 좀 어려운 거예요. 캄캄한 상자 속에 알람이 세 가지 들어있다. 소리, 빛, 진동을 감지하면 울리는 알람이다. 그리고 눈앞에는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는 버튼이 세 개 있다. 되도록 적은 버튼으로 모든 알람을 울리고 싶다.